네, 해경에 대해서는 수사보다 감사가 적절하다. 국민TV가 취재 과정에서 확인한 검찰 관계자의 말입니다. 해경 해체를 선언한 대통령의 담화가 그저 자극적인 대증요법에 불과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 또 하나의 근거가 바로 검찰의 해경 수사 깊이라 할수 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14일부터 목포에 있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해경의 사고 대처 과정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수사보다 감사를 먼저 할 사안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지검 나가 있는 뉴스 PD 연결해 보죠. 곽부하 PD. 네, 곽부합니다. 네, 감사원이 해경 감사를 하고 있어요. 왜 검찰 수사보다 감사가 먼저 진행되는 겁니까? 감사원과 검찰은 두 기관의 일성 조율 없이 각자의 계획에 따라 움직였을 뿐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기관들이 각자 나름의 절차를 갖고 움직이니 문제될 것이 없다며 해경에 대한 감사가 먼저 시작돼 수사에 혼선을 빚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할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위법 사항이 있으면 수사에 참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사 대상이 먼저 감사를 받는다는 일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 세월호 사건 초기 검찰 보고 라인이었던 변찬우 광주지검장은 수사보다 오히려 감사가 적절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그러나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는 감사와 수사 중 뭐가 먼저라는 원칙은 없지만 현재 해경의 구조 실패가 드러나고 해경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시점에서는 수사가 먼저 진행되는 게 순서상으로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법원이 유병언 전 세무그룹 회장 일가의 부동산에 대해서 국세청 압류를 허가해 줬고요. 또 지금 검찰에서 유씨 일가 은닉 재산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확보된 돈으로 세월호 희생자들의 배상금으로 쓰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 겁니까? 네, 정부는 구상권 특별법을 만들어 세월호 피해자들에게 국고로 지원을 하고 나중에 청해진 회원과 유씨 일가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돈을 갚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법조인들은 몇 가지 해결돼야 할 사항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백혜론 변호사는 유씨 일가에 대해 횡령 탈세 혐의는 수사가 이뤄졌는데 이번 사고와 관련해 유씨 일가가 청해진 회원의 실소유주로서 책임이 있다는 게 확실히 드러나지가 않았다며 유씨 일가와 세월호 사고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확실히 입증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백 변호사는 또 이전까지는 실소유주를 찾아내서까지 배상금을 물린 사례가 별로 없어 법리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세월호 특위 위원장인 권영국 변호사는 책임의 문제를 들었습니다. 해경의 구조 실패가 사실로 드러나면 유씨 일가뿐 아니라 해경이나 정부도 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며 책임을 누가 져야 할지 조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청해진 회원의 파산으로 구상권 청구 대상이 사라질 경우에 대비해 유전 회장 일가의 범죄 수익 환수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막상 돈이 확보돼도 배상금으로 쓰이기까지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 금수원에 경찰이 들어가긴 했는데 구원파 신도들이 길을 터준 것이더군요. 수색은 다 끝난 겁니까? 네, 검찰은 1시간 전쯤인 8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수색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유전 회장과 아들 대규 씨를 찾진 못했습니다. 특별수사팀 검사와 수사관 70여 명은 오늘 오전 11시 55분쯤 금수원에 진입해 유전 회장의 은신처 수색과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금수원 외곽에는 경찰 병력 500여 명이 배치돼 도주자를 감시했고, 추가로 700여 명의 경찰을 배치해 경계를 섰습니다. 유 씨가 비리 수사팀을 이끄는 인천지검 김혜종 2차장은 유씨 부자 검거와 무관하게 금수원 압수수색은 반드시 필요했다며 유전 회장 부자의 도피 여부를 명백히 확인할 필요도 있고 추적에 필요한 단서와 자료를 확보해야 했다고 금수원 진입 목적을 밝혔습니다. 구인장과 체포영장만 갖고 있던 검찰이 금수원에 진입하고도 유전 회장 부자를 검거하지 못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미리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내일까지 검찰이 유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법원은 한 차례 더 구인장을 발부해 계속 검찰이 유전 회장을 찾도록 하거나 서류 심사만으로 유전 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금수원을 막아섰던 신도들이 길을 열어주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이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신도들의 요구를 검찰이 들어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구원파 측은 구원파와 오대양 사건이 관련 없다는 것을 확인해주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검찰 측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오늘 오전 당시 수사 기록상 집단 자살이 구원파 측과 관계가 있다거나 오공 정권에 비호가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 없었다는 입장을 구원파 측에 공식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구원파 측이 영장 집행을 승낙하고 금수원 문을 열어줬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 개시 때부터 구원파와 이번 수사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반복해서 밝혀왔고 어제 유 전 회장이 이미 금수원을 떠났다는 것을 검찰이 알자 바로 다음 날 금수원이 열렸다는 점에서 검찰이 구원파 측의 시간 빼기를 허용하고 뒷북수색을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 15일에 기소된 세월호의 승무원들, 재판은 언제부터 받게 되는 겁니까? 네,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다음 달 10일 광주지법 법정에서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준비기일에서 쟁점 등이 정리되면 재판부는 매주 한두 차례 재판을 여는 집중심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대검찰청은 오늘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관피아 척결을 위해 전국 18개 검찰청에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지검에서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